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 이 자리에서 장로 아카데미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장로로 세움을 받은 이들이 훈련을 받으시고 권사님 네 분들이 여기서 수료식을 했는데 장로 수료식을 아카데미 수료식을 하면서 1시간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1시간 기도를 하는데 어제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쁜 일정이 겹쳐서 굉장히 몸이 피곤한 가운데 있어서 정말 주님 안에 좀 쉬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기도 제목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냥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제 마음의 심령의 눈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정말 이 자리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없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막 애통함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데 왜 우는지를 내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주님을 정말 눈으로 뵐 때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이렇게 울게 될 모양이다. 꼭 사람이 슬퍼서만 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무 감격스러우면 너무 좋으면 그러면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격하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몸의 피로감 또 이렇게 좀 지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오늘도 성령 집회 때 설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어려운 마음도 어제 오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뭔가 온몸에 힘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잠깐 눈을 떠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요 자리예요. 네. 뭐 우리 옆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 눈을 뜨고 보면 그냥 요 자리예요. 눈을 감고 보면 마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안이 열려 보는 것은 너무 다르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저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 거죠. 근데 영안의 눈이 열려 보면 지금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동시에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는 저를 보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감당을 못하겠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바라보게 하실 뿐입니다.
실제로 그 영광을 보았다가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때 주님을 그 빛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실제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감당을 못하는 일이죠. 근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걸러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집에 있든 내일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든 여러분이 내일 또 무슨 일을 하러 나가야 되든 집안일을 하시든 걸어가시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매일매일이 절대로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은 매 순간이 황홀할 정도예요. 그냥 그 자체는 변함이 없을지라도 매일매일이 놀랍습니다. 내 형편은 너무 어려운데, 말할 수 없이 비참하기까지 한데, 그런데도 실제로 영적인 세계는 황홀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게 야곱이 경험했던 거죠. 야곱이 들판에서,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뭐 집도 아니고 돌베개 베고 그냥 그 흙바닥에 광야에서 거기서 잤단 말입니다. 근데 눈이 열려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그 비참하던 때 실제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눈이 뜨이게 되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시간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해보세요. 어떤 분은 그냥 졸리기만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주무세요. 그냥 한 시간을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더 이상 잠이 안 오게 될 때가 옵니다. 잠을 잘 때는 주님 자게 하시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재우셨어요. 네. 그리고 기력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의 영광 속을 경험하게 했거든요. 피곤하면 주님 안에서 쉰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것도 기도냐? 저는 하나님이 기도라고 받으실 걸 믿어요. 한 시간 기도하러 왔다가 찬양 듣다가 그냥 꼬꾸라져서 자다가 보니까 20분이 지나고 30분. 그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깊은 주님과의 기도 시간이었다고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금방 점점점 여러분의 영이 맑아지면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그게 여러분 심령 속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정생활을 버텨낼 힘이 생겨요. 남편이 안 바뀌고 아내가 안 바뀌고 아이들이 안 바뀌고 집안적인 재정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그런 형편을 이겨나갈 힘이 생겨요. 찬송 부르며 이기고 웃는 얼굴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셔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계속 뜨이면 그러면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어려운 직장도 사표를 그냥 쓰고 다니는 형편이어도 주님이 이겨나갈 힘을 주세요. 꼭 여러분이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정확히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참 귀한 장로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아들을 거기서 낳았는데 두 달째 되던 때 뇌수술을 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뇌수술을 들어가면서 전응아가 되거나 장애인이 될 거다, 그런 정말 청전벽력 같은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탄식이 그냥 저절로 나오더래요. 아들이 전응아가 되거나 장애인이 되면 이걸 도저히 어떻게 기르나, 그런 마음도 들더래요. 그런데 며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수술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하나님이 모르신 바가 아니라면 그러면 받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아들인데 전응아가 되거나 장애인이 되어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아이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목사님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었대요. 교인 중에도 믿음이 좋고 그리고 참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또 이쁘고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헌신도 없고 그리고 또 이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그냥 마음에 좀 거리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을 보아도 좋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수준이었대요. 그런데 내 아들이 전응아가 되고 장애인이 되어도 내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그 며칠 동안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이 확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약한 사람,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장애인, 그들을 보는 마음이, 눈이 확 달라졌다.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이제,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아주 가난한 동네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답니다. 교인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데 마음에 그 가난한 것 자체가 아무 의식이 안 되더래요. 그냥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좋은 거예요.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고 딸기를 이렇게 내놓는데 그 딸기에 죽은 개미들이 이렇게 다 붙어있더래요. 아마 뭐 어제 샀든지 사서 이렇게 놓는데 개미들이 들러붙어서 아마 그러다가 그래서 죽은 개미들이 있는 딸기들. 근데 그렇게 맛있더래.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연약한 분들,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 뭐 장애인들, 사람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그러니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거죠. 존경스러운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 그때 내가 좋고 나쁘고 없이 주님 뜻이면 제가 행합니다.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행한다, 그 마음이 분명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참 부담스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기를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러 모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조의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그냥 둘 다 섬기면 좋지 않아 그러고 있는데 하나만 택하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아, 뭐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좀 즐기고. 아니야, 하나만 택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죽은 자에게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고서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무거운 짐도 다 없애주겠다고 해놓고 무슨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나. 이런 참 말이 목에까지 나올 만도 하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강하게 우리를 다그치실 때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잠이 와서 꼬꾸라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그렇게 기도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말씀하실 때 있는 걸까요?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육신에 끌려 살게 되는 경향이 엄청 강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육신에 끌려 살아요. 세상 거 보고 듣고 그런 거 즐기고 가지는 거 먹는 거 탐하고 조금 지나면 그냥 확 게을러지고 기도 시간 다 그냥 언제 그렇게 기도했나 싶게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고 그렇게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냥 자동으로 육신에 끌려서 가는 그런 경향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육신에 끌려가서 죽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 우리를 살리는 것. 지금 이대로 내버려두면 완전히 그냥 우리의 영이 다 죽어버리고 우리의 삶, 인생이 망가져버리게 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성향이 워낙 강하니까. 오직 기도, 그 극단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
우리는 하도 안 기도 체질이에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면 조금 기도해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이런 사람이 조금 기도해요. 한 시간 기도, 한 시간 기도 이래야 그래도 그나마 조금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오직 전도, 우리 온라인 전도 이번에 하죠. 온라인 전도. 그냥 만나서 전도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전도하자. 이렇게 해야 그나마 전도를 좀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안전도 체질이라니까. 사랑만 하며 살리라. 그래야 조금 사랑을 해요. 우리 체질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꼭 그래야만 되냐? 꼭 나는 죽고 그래야만 되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나는 죽었습니다. 또는 성공했을 때, 승진했을 때, 합격했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반드시 다 육신에 흘러요. 예수님으로 못 살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살지 않게 하려고. 요한복음 7장의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체험으로 따지면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 또 그 랍비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육신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았다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실제로 육신의 형제들도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까지는 믿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행하시는 일도 다 체험을 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을까요? 성경이 예수님이 답을 주시기를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그런 분명한 마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을 다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 전혀 내 생활 속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생활 속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활 속에는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실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할 거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할 거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목적지도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대구로 가라, 대전으로 가라, 광주로 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짐 싸가지고 떠나죠. 근데 짐 싸, 예, 짐 쌌습니다. 떠나, 어디로요? 그냥 떠나. 아니, 어디로요? 아, 그냥 떠나려니까. 그래가지고 골목길을 쭉 이렇게 나,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짐 싸, 예, 쌌습니다.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사를 떠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 하나가 분명하니까 떠났지. 그렇지 않았으면 뭐 가르쳐 줘야 떠나죠. 그래서 카카오 맵을 열어가지고 도착지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주소를 불러주세요. 상호명을 불러주세요. 뭐 우리는 그래야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해서 나오는 선을 따라서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 계속 갔어요 그냥. 오늘도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 매일매일 주님이 그저 가라고 하신다고 생각되는 방향을 따라서 갔어요. 조금 더 가라, 조금 더 가라, 조금 더 가라. 그래서 간 곳이 가나안 땅.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산 위에, 그때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때, 그 높은 산에 방주를, 큰 배를 만들었다. 노아가. 그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 다섯 개 들고 그 3m나 되는 키의 골리앗 앞에,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안 보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 3m 되는 거인 앞에 조그만 소년 다윗이 그 돌멩이 하나 들고 그리고는 나가야 되는 거, 싸우러. 그냥 뭐 장난도 아니고 실제로 그냥 칼과 창에 죽는 순간. 그런데 다윗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나가겠다는.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왕비라도 죽임을 당하는 법인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이 우리 민족 동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려고 왕 앞에 나가야 되는 에스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 3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야 되는 그때 그 기드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은혜가 돼요. 왜? 우리는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죠? 다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아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막 긴장이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내 문제일 경우에는 달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말씀을 들었거나 다윗의 처지가 되었거나 에스더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경우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마음에 결심이 안 쓴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에스더가 그런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부담돼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정말 열망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런 열망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그가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을 못해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간증거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막막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기 힘들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에 분명한 결단이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도 우리가 주님인 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에 딱 결심하면 기도부터 달라져요.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다 바뀌어요. 중간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서 처음에는 뭐 못 견디겠더니 지금 있는 이 형편에도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니까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1950년대에 선교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던 분, 짐 엘리어트, 세계 선교의 영웅이었어요. 그가 정글에서 피를 흘려서 피살된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때 그에게 일기장이 있었어요. 원주민들에게 그렇게 피살됐지만 그가 썼던 일기장을 통해서 짐 엘리어트의 그 기도와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저버린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버린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주님 오래 살기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위에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원합니다. 그는 일기 속에 늘 그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들에게 피살된 거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 짐 엘리어트의 순교 소식이 전해지고 더 많은 순교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대신 가겠다고 이렇게. 자, 여러분 중에 벌써 마음이 이렇게 싹하게 식어지는 분이 있음을 느낍니다. 아, 저러면 순교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퀄 순교. 아, 그러면 나 무서워서 못해. 이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그렇게 뜨겁다가 갑자기 이렇게 싸해지는, 아, 짐 엘리에트 같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너무 비참하잖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지. 어느 기독교 기업인이 이제 그 회사 직원들 면접을 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감동적인 대답을 해야 점수가 따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잖아요. 제일 많은 대답이 뭐냐면 저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회사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월급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아 실현이라는 말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굉장히 귀한 가치예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취직해서 뭔가 성취감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에브라함 머슬로우가 사람의 가장 높은 욕구는 자아 실현이라고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규정을 해놓기도 했죠.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그 자아 실현이 목표이기 때문에 회사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싸우고 모든 게요 서로가 다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니까 부딪힌다는 거죠. 그 자아 실현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중에 총에 맞아 자기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아 실현이에요. 전두환 씨가 광주 항쟁 때 그렇게 공수부대 투입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아 실현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자아 실현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면 우리 민족사가 달라졌을지 몰라요. 지금도 사실 그때 일이 계속 지금도 사실 그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온 국민이 지금 이 세월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생명, 자기의 소원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 그들은 삶은 어떻죠?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직 정확히 분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봅시다. 이건 뭐 완전한 차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은 그러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최고다. 그게 순교의 길인 사람에게는 순교의 길이라도 순교는 끔찍이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고 참으라, 견디라,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살아보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길을 정확히 이끄십니다. 물론 1년 뒤에 될 거, 10년 뒤에 될 것을 말씀하시진 않아요. 말씀하셔도 문제예요. 여러분은 1년 뒤에 될 일을 알면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요 얼마나 두려운지.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별을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1년 뒤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하게 돼요. 그걸 미리 알았어요. 그게 꼭 좋은 것만일까요? 여러분 1년쯤 뒤에 무슨 큰 사고가 생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점도 치고 뭐 미래도 예언하는 자를 찾아가서 뭐 길흉을 알고 싶어 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다 알면 다 좋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라면 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한 걸음 내디디는 길은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한 걸음 내디디는 길. 제럴드 시초 교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앤 라모트가 쓴 그 자서전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에 실린 베로니카라는 목사의 설교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로니카 목사는 방향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늘 자기 발 앞에 빛이 한 점 나타난다고 말했다. 발길을 떼놓을 수 있는 작은 빛의 반경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강단에서 내려와 시범을 보이며 조심스레 앞으로 한 발을 떼어놓았다. 마치 이런 거예요. 강단에 이렇게 내려와서 조심스럽게 한 발을 이렇게 떼어놓았다. 그리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지? 빛이 옮겨간 자리로 다시 한 발짝 더 옮겼다. 그 목사님 앞에 한 60cm쯤 떨어진 곳에 빛이 이렇게 비쳤어요. 그러면 그 빛 있는 쪽에 또 한 걸음 이렇게 그렇게 몇 번을 더 하다가 그녀는 말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목표 지점으로 가면서 도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확히 인도하세요. 오늘 이렇게 성령 집회에 나오신 거,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성령 집회에 들어오신 거, 한 걸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어야 될 어떤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은총을 힘입었고 병의 치유를 받았고 뭐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꼭 우리가 가야 되는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년 뒤에 일은 가르치시지 않으시지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곳은 정확히 가르치세요. 힘들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순탄하지 못한 길을 통해서도 주님은 여러분의 길을 이끄세요. 그 주님을 따라갔더니 고생이 돼요. 주님께 순종했더니 어려움이 왔어요. 절대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길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내 길을 이끄시는 그 길인가 주님 그걸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그걸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면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갑니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가 어릴 때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있었겠지요? 여러분도 있으셨죠? 네, 저에게도 꿈이 있었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그대로 된 게 없어요. 지금 저는 선한목사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오늘 이렇게 성령집회 인도하러 여기 서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랬겠죠?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자리에 제가 여기 있는 줄.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꿈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삶, 상상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그 얼마 안 돼서 내 계획, 내 꿈 다 주님 앞에 접어버리는 그런 인도함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꿈꿨던 거, 좋아하던 거 다 버리라. 그때는 그렇게 비참했어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하는 동안에 어떤 때는 막 몸부림치면서 울었어요.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울었어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나.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게 그렇게 비참한 거였나. 그런데 사람이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좋아하는 거 이걸 버리는 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께 그냥 맡겨버렸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게 힘들든 어려운 길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그 순간에 기도하고 확신이 들면 과감하게 그냥 순종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서 그냥 주님이 뛰어내려, 그냥 뛰어내리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하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브레이크도 안 듣고 속도도 조절 못하고 핸들도 조작이 안 되고 그런 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그런 기분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30대, 40대, 50대, 60대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저 오직 하나, 주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그분이 내 인생을 결정하신다. 그리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저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님께 제 삶을 그냥 드려서 오직 하나,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고 싶은 거. 여전히 지금 제 눈앞에는 너무 아찔한 것들만 많아요. 정말 주님 이거 내가 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 제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런 느낌일 때가 많아요. 몇 번을 기도하고 아, 안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과감하게 순종해 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가지만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한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만 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알게 돼요. 아, 주님은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길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우린 다 있는 사람. 예수님 그분인 거예요. 직장, 학교, 사람, 거기가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 내가 분명히 바라보고 가고 있으면 지금 큰 길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께서 답답했던 거, 궁금했던 거, 애매했던 거, 혼란스러웠던 거 다 정리하시기를,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야 될 길 명확하게 해 주실 줄, 끝까지 순종의 길 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주 정확하게 분명한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회개해 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 그렇게 구하며 살았던 거, 그렇게 고집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내 고집, 내 계획, 내 뜻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우리 진심으로 그동안의 내 고집으로 내 원하는 대로 가족도 부부 사이에도 아이들도 형제들끼리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던 거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좀 분명하게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이제 두 번째로 정확하게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려운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죽고가 돼야 하는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제가 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사랑하신 주님이 부하신 성령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소서. 한 걸음이라도 제가 나갈 길을 말씀해 주소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귀를 열어 알게 하시고 제 생각 속에 주의 말씀을 심어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놀라운 신앙의 하나님 찬양하소서. 별과 성을 도와주신 하나님 찬양하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해주신 하나님 찬양하소서. 놀라운 모든 놀라운 신앙 하나님 그 놀라운 신앙의 주님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구원하신 주님 아버지 놀라운 신앙 놀라운 신앙 나의 주의 하나님의 눈을 들어주시옵소서.